안녕하세요. 반달곰의 새싹입니다. 오늘은 생강 2차 옷걸음을 주러 나왔는데요. 생강 옷걸음 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경이 생강의 2차 옷걸음을 주는 시기라고 합니다. 생강의 옷걸음은 너무 더울 때를 피해서 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물론 생육 상태나 재배 상황에 따라 조금씩 시기를 달리할 수 있겠죠. 그래도 너무 더운 때를 피해서 6월 하순경 그리고 9월 상순경을 전후로 두번 정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생강은 4월에 심으면 6월 초쯤에 싹이 트고요. 이제 수확은 10월 하순경에 하게 되는데 자라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옷걸음을 해서 수확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7월 중순경에 1차 옷걸음 할때 저희 생강밭인데 그리 많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영상은 요즘 지금 생강밭인데 왼쪽에는 중생강이 키가 좀더 크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작지만 포기가 풍성한 소생강이 보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생강 옷걸음 주는 장에 대한 농진청 자료입니다. 1차와 2차 모두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소 15kg과 염화가리 12kg 정도를 주라고 합니다. 비료의 성분량으로 계산해 보면 질소 성분이 약 7kg, 그리고 칼륨 성분이 약 7kg 정도입니다. 요소와 염화가리가 없으면 추비용 NK 비료를 줘도 되는데요. 다만 사용량하고 성분량을 잘 보셔서 그걸 고려해서 줘야 되고요. 저는 오늘 5평 정도 되니까 추비용 NK 비료 500g 정도에 입자형 유기질 비료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에 따라서 퇴비나 유박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액비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텃밭의 상황에 맞게 옷걸음을 주면 될것 같아요. 생강이 재배 기간이 기니까 이제 옷걸음을 한두 번 정도 주자 이런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옷걸음 주는 방법은 포기 사이에 이렇게 흙을 파서 넣어주는 방법, 줄 사이에 고를 파고 옷걸음을 넣고 흙을 덮는 방법, 줄 사이에 옷걸음을 뿌리고 북주듯이 흙을 덮어주거나 또는 이렇게 비 오기 전에 옷걸음을 뿌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 텃밭 생강에는 줄 사이로 고를 파서 이제 과하지 않게 웃비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흙도 덮고, 그 다음에 풀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줬습니다. 비료를 줄때 가능하면 땅 속에 넣어주는 것이 비료 손실을 막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물론 비 오기 전에 비료를 뿌려주는 방법을 농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비 예보가 없어서 오늘은 땅을 살짝 파서 옷걸음을 주고 흙으로 덮었답니다. 생강을 크게 키우려면 두번 정도 옷걸음을 해주고 북주기를 해도 생강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밭도 메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면 좀더 생강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답니다. 건강한 생강 크게 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